맞이하실 수 있도록 교훈 인사 말씀을 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개 선생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여태껏 지친감이라도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했더니 여섯만 유행이라고 유행을 한번 거쳐야 사람 태가 나는가 그래서 그냥 달갑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김정걸 친구의 태어나신 날에 와서 축사를 하게 됐다는 것은 참 저로서는 대단히 얻을 수 없는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중문화예술계를 망라에서도 포괄적으로 본다면 시작이 어디고 어디서부터가 넘어가는 돈이고 어디서부터가 넘어가는 내 생일이냐 그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세상인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축사를 좀 해드리죠. 뭐 하다가 기침 나도 용서해 주시고 기침이 날 것 같아서 그냥 빼지 그러려다가 말미천이 없어서 못 나온다 그럴까봐 나와섰습니다. 우리 가요 만세이라고 하는 세월도 많이 보내고 여러 군데 모임도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세밀하게 직함에 대해서까지 또 하시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까지 다 꼬집어내서 인사를 하게 하는 그 김병걸 친구의 모습에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지 못했던 저로서 대단히 소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 요새 급한 분들은 초초별이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참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왔던 우리의 모든 윤리 도덕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그런 세월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나온 역사를 너무 모르면 넌 안 돼 할 수가 없는 세상이죠. 또 자손들이 다 성숙하게 커서 집안 어른들에게 인사를 놓고 그러는 걸 보면 역시 알아서 놓고 인사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노랫말을 쓰시고 곡을 붙이시고 그 곡을 노랫말을 뜻있게 살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래하신 가수입니다. 내년 2019년 참 금돼지 해입니다. 내년이 황금돼지 해인데 3.1운동 100주년이 겸했다고 그러죠. 100년의 세월을 살아보신 분은 여기 안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럼 그 세월 동안에 우리가 흘러오고 살아왔던 것을 어떻게 다 돌아보겠느냐 이런 억지도 있습니다. 어디 포럼이나 무슨 발표회 무슨 데 가보면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이런 몸을 내기도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다 알고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분도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모임을 보니까 모두 하나의 위치에서 모이시는 분들의 뜻이 제 눈에 비춰져서 지나온 세월 연예계 60년, 70년 부끄럽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이 100주년인데 3.1운동 3.1운동 하면은 우리가 기념 3.5.1 정오 터지자 매일물 같은데 한 동기만 이거를 가사는 아직 미명이죠. 잘 모르시지 이분이 했다 저분이 했다는 그분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 그분이 계속 주장하지 않으면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걸 백성들에게 누가 전했느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다 곡을 만들고 가사를 쓰고 노래를 불러서 전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백중년에 우리 계통 사람도 좀 이렇게 좀 귀빈석에 하나 앉혀주면 좋겠는데 백중년이 오도록 뭐 3일 운동인데 우리 분야를 불러서 이렇게 좀 박수 쳐주는 걸 난 보질 못했어요. 이런 서름, 다시 받는, 경화받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해볼 적에 얼마나 분통이 터졌습니까? 이건 우리가 얘기하면서 오늘 훗날 다시 만나서 그때를 가서 돌이켜보며 정말 경시받고 살아온 우리가 이제는 한번 똘똘 뭉쳐서 인력을 한번 발휘해보자. 뭐 금지가열과 나오고 뭐고 나오고 이렇게 막 하면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정권 잡는 사람이 1등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처음에 기회가 있어서 우리를 지금 해야 되겠다는데 가서 얘기할 때가 마땅치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정통으로 지금 하고 싶은 자리가 여기에요. 친일? 친일이라 평양도 선생이나 그래서 관리없는 주말과 참조국 밀고 망명의 세월 오고 막 이런 참 다양사진을 하신 분도 많이 계시잖아. 애국지사들이 어디서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애국도 했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전부 뜻있는 우리가 노래로 내가 노래말 만든 걸로 붙인 곡으로 이렇게 해서 전해왔어요. 모든 노래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백년도 선생이 7일이래. 손목인 선생이 7일이래. 다녀올 선생이 7일이래. 좀 빠짐이와 앉아계십니다. 아니 그럼 그때 외전치와의 칼을 들고 와서 너 노래 가사 하나 써라. 군가 하나 써라. 안 써요? 아 죽는데. 또 그래도 살아가는 세상은 그 치라에 살아야 되면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이런 얘기를 크게 하면서 우리가 왜 알아 올라가고 훌륭한 걸 자꾸만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운동 한다고 공부를 하고 가만히 있어봐. 그렇게 나온 집안이 7일인데 왜? 정치 개명을 했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 우리가 회상해 보면 오늘 이가 참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뭐 사람들은 게 우리가 가서 즐겁게 위문을 해준 게 너무 분하고 원통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슬픔과 기쁨을 우리가 다 누나드리는 사람입니다 하고 말도 한번 치셔야 돼요. 입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안한 말이에요. 이거 막 얼굴을 기침 쳐나니까 입만 말렸다. 이거 모임에 한두 번 이렇게 가보고 우리 딴따라 소리 많이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냐 물어보면 그래 아예 흥겹고 뭐 북치고 나발 부르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니까 뭐 그 박자가 빈다는 분들 아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쓰는 거 다 있어. 뭐. 그렇게 해서 하지만 또는 예의 못난 놈으로 말면 돼요. 근데 어디 이게 뭐 하나 비하하는 식으로 돼서 우리가 이미 저 회의원이 어디 가서 자체로 내가서 저방에서 뭐 한 달 먹고 묻는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난 나는 뭐 이런 사람이라면서 저 무슨 사람들이야? 어그 딴따라들이야? 그 앞에 가서 정말 그냥 홀로 의지없이 나만기다를 치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런 하시가 아니다.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자기가 하는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굽히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 나가면 인생은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의 기회. 누구한테 가고 누구한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 유명이 어땠고, 청년이 어땠고, 지금 내가 직업인이 돼서, 가장이 돼서, 이런데 언제가 나한테 봐도 세 가지 중에 복이 하나냐. 하나도 안 하고, 둘도 안 하고, 셋이면 끝인데 어떡하냐. 지금
것이고 여신 것이고 반드시 소망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허는 직업이나 내가 왜 이런 걸 하나 판단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이건 내 천직이다. 이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즐기고 조상들 모시는 잔치를 하고 어디에 모임에 있어서 뭐 식상 안 하고 가고 이러지 말고 같이 우리 재능 다 털어놓고 딴 사람이 봤을 때 야, 저 사람도 참 즐겁게 논다. 멋지다. 이런 소리 들을 때까지 열심히 하십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소개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